증오스런 황조를 토벌해 우리 손가는 기계도 높게 천하로 진군하기 시작했다. 아버님, 형님, 이 권이 나아가는 길 아무쪼록 지켜봐 주세요. 지금 천하의 기세를 얻은 조조가 우리에게 칼날을 들이대려 하고 있다. 벌벌 떠는 많은 신하들 중에 나는 주유의 의사를 지지해 개전을 결단했다. 또 조조에게 쫓긴 유비와는 동맹에서 우리들과 함께 조조군과 싸울 것을 요청했다. 간다! 대하를 손가의 승리로 물들이리라! 이로부터 우리는 유비군과 연합해 위협인 조조를 깰 수 있도록 군을 전진시킵니다. 이 전투와 천하의 추세를 결정하는 일전이 되겠죠. 조조의 대선단을 부수기 위해서 겹겹이 둘러진 침략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각 장수가 역할을 완수하면 이길 수 있겠죠. 주공은 중앙에서 전황을 확인하면서 임무의 실행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사람을 엄호해 주십시오. 선호의 힘, 조조에게 깨닫게 합시다! 이 싸움,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군. 조조의 대군을 쳐부수기 위해 직원들에게 주어진 임무 반드시 완수하라. 그럼 이 대화에 우리 미래를 걸자! 이번 싸움 화공으로 대적하겠다! 모두들 주유의 지시에 따라 승리를 거둬라! 적군의 공세가 멎을 때까지 견뎌라! 가자! 적들은 물러나야겠군! 적장을 죽였다! 물러나는 것도 전략입니다. 적장을 죽였다! 도랴! 지지 않을 테다. 적장을 죽였다. 어렵구만. 다리를 떨어뜨려보지 않게. 나는 진공을 막으면 이기는 거나 다름없지.
좋아. 이런 자세 절대로 잊지 않겠어요. 적장을 죽였다! 때로는 물러나는 것도 전략입니다. 적장을 죽였다! 적장을 죽였다! 훌륭한 솜씨! 적장을 죽였다! 지지 않을 테다. 적장을 죽였다. 어? 진로를 차단당했다고? 깜찍하다. 유격선으로 진로를 확보하라. 내가 했지만 정말 감쪽같이 속였다. 그러나 이 싸움 이제부터가 어렵지. 아니, 책략은 성공했어. 주유님, 내 움직임을 분치하라. 화동의 효과는 배로 증가하지. 방금 전에 진로의 패스는 훌륭하다. 발군의 활약이여! 관계님, 중앙의 적선을 점거하시오! 모두 마음껏 날뛰거라! 때로 물러나는 것이 전략입니다. 적장을 죽였다! 않을 테다. 적장을 죽였다. 좋다. 이제부터 적외선 준비에 들어간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바람을 부르기며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양보해줄게. 적장을 죽였다. 우리 공원도 남겨놓거라. 장문원이 목숨을 바꿨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부끄러이 죽기보다 살아서 오명을 씻겠다. 장을 죽였다. 이대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훌륭한 솜씨입니다. 다음에는 지지 않을 테다. 적장을 죽였다! 좋아! 적성을 향해 출발이다! 적장을 죽였다! 불기 시작하는군요. 자, 때가 왔습니다. 이 바람의 계략을 실어 적진으로 날려보냅시다. 드디어 때가. 하늘이여 보시오, 이 화염이야말로 우리 서로의 의지요. 됐다! 불이 붙었는가? 조조여,
선호를 우습게 본 것을 불 속에서 후회하는 게 좋을 게다. 책략은 성공했다. 전군 반격 개시! 아구에나! 기억기는 물러나야겠군. 적장을 죽였다! 석공은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 손권, 피라미를 상대로 필사적이고 나도 아직 멀었군. 적장을 죽였다! 전략입니다. 적장을 죽였다! 선곳! 멈추지 말아라! 발창을 짓자! 적을 깨뜨려 보기. 이 빚은 머지않아 반드시 돌려주마. 적장을 죽였다! 조조군의 배가 강동의 대열을 붉게 물들인다. 천하의 어느 누가 이 결말을 예상했을 것인가? 우리 연합군의 활약은 후세까지 전해지리라. 이것으로 조조군의 국력은 크게 깎였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조조가 다시 힘을 모으기 전에 태도의 길을 막아버리자!